2018년도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피가 주식시장에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카페에서 종합주가 무조건 깨진다 라고 처음에는 글을 썼습니다. 코스피 2000 무조건 깨진다. 그런데 제가 문구를 바꿨습니다. 중간에서 무조건 깨져야 개미가 살아남는다. 무조건 깨진다 라는 그 포스트로 글을 썼다가 이게 개미들을 반대매매에 나가는 개미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계속 동영상을 녹음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깨진다는 것보다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0 무조건 깨져야 그나마 개미가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 글을 보시면은요, 코스피 2000 뭐 지금 계속 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 17편까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이 이제 18편인데요 제 예측대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0월 28일 제가 계속 종합주가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18편을 연재를 하면서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던 주 요체는 뭐냐면 그나마 개별 종목으로 매수해 놓고 신용 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종목이 최악의 종목이 아닌 다음엔 최악의 종목이 아닌 다음엔 때가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시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또 한 가지다. 자,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데 괜찮은 종목이든 이런 종목은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다가오는 거지 지금 손절 친다 그거는 손절이 아니라 투매입니다. 투매.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물이 되길 원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 매수를 땡겼거나 아니면 주식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 그나마 원금을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거나 아니면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 험난한 시장에 누가 자신 있게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코스피 2000선마저 무너진 코스피 다음 지지선은 어디? 자,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나쁜 놈들이지. 이전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2000포인트 깨진다고. 저는 계속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야 개미들이 빨리빨리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꼭 문턱에 와야, 코끝에 와야 그때 가서 이렇게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자, 코스닥 5%대 급락. 자, 2000선마저 무너진 코스피 다음 지지선은 어디?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21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00선마저 무너졌다. 장중에 1996.05로 마감을 하면서 연 저점을 기록했다.
무역견 또 무역 분쟁 얘기 계속 나오네요. 곽현수 신한금융투자정보팀장은 패권 같은 양상으로 흐르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노선 강화로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락장이라고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죠. 입이 닳도록 벌써 1년째 이야기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하락장이고요. 원래 2000선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급락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자, 코스피는 1950포인트를 급격히 하향 이탈하지는 않을 듯하다며 11월에는 1900에서 21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곽현수 팀장이 했나 보네요. 제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런 포스트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중간선거와 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예상밴드를 1950에서 2120포인트를 제시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 장에 또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외인 세력 연일 매도세. 제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요. 미리 안 봤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이야기 없네요. 자, 저희 카페에서 아까 제 말씀드렸던 거 그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내일은 월화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어제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동영상 다시 보십시오.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어제 동영상 자료 꼭 보십시오. 필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반대매매나 아니면은 신용매수에서 주식자금 대출해서 반대매매가 딸라당 딸라당 거리시는 분들, 그리고 20, 30% 정도밖에 안 남으신 분은 필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음 주 초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무조건 2000원, 2000원이 아니죠, 월요일날 무조건 2000원, 코스피 주가 2000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회복이 빠르다. 그런데 2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심리 지표다. 여기 말씀드렸죠. 어제 코스피 종합주가가 바닥을 더 쳤어야 합니다. 종합주가 2008포인트인가 찍고 주가가 2010몇으로 끝났죠. 종합주가 2000은 중대한 지표다. 심리적인 바닥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제가 원하는 지수는 땡땡땡입니다. 이 지수는 아주 중대한 경제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2000을 지지를 받았기에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이 와야 된다. 오늘 월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그러나 저는 확률을 말씀드렸죠. 무조건 2000을 깰 것이다.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2000포인트를 안 깨고 올라올 확률은 10%도 안 된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3% 4%대도 안 된다. 무조건 뚫고 올라올 수가 없다. 월요일 날은 무조건 2000포인트를 깨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받고 올라올 확률은 3, 4%도 안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다음 주에 주가 변동은 2120서부터 2200까지 봤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잘못된 분석이다 라고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예측한 것들을 2000을 무조건 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0 원래 제목이 코스피 2000 무조건 깬다, 무조건 깨진다 라고 처음에 제목 포스트를 적었다가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2000은 무조건 깨야 빨리 개미가 살아남는다 라고 제가 이 포스트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결국 장중에 깨져가지고 아침장에 아주 강한 반등이 왔죠. 반등이 와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주식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했고요.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지금서부터 오늘의 고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장중에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방송을 해서 오늘은 너희들 더 이상 매수 들어가지 마라, 지켜봐라, 적극적으로 내가 매수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장중에 제 분석대로 결국은 2000포인트를 깨는 순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업투자를 하면서 귀신이다, 적중이다 뭐 이러고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하고 모레가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현재의 딸라당 딸라당 반대매매가 딸라당 딸라당 거리시는 분은 오늘 일부 끊으셨어야 됩니다. 일부 끊고 그 다음에 내일도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를 대처를 하고요. 내일을 더 하방 압박이 오느냐 안 오냐는 확률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2000포인트를 잠시 깼기 때문에, 종가가 깨서 끝났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지표다. 그렇게 해서 내일 반등권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 31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50을 깨느냐 안 깨느냐, 1950 아까 제 포스트에 나왔죠. 포스트에 코스피 아까 제 이야기했던 사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글이 아닌가 보네. 자, 1950에서 2150으로 제시했다. 이거 잘 보십시오. 2150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1950 한번 터치를 해야 됩니다. 터치를 해야 됩니다. 터치를 하면 그 구간에 터치를 하면 무조건 주가는 반등권이 와야 정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명확하게 이 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립니다. 1950포인트를 잠시 깬다라고 해도, 장중에 깬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내일하고 모레 이 모습이 나올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1950이요. 내일이든 모레든 무조건 이번에 와야 됩니다. 이번에 안 오면 오히려 이게 개미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1950포인트 때까지 반대 매매가 안 나가는 사람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위험하는 생각입니다. 1950 여기를 내일이든 모레든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그나마 살아남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 정상이다. 이게 정상적인 수급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으로 말씀드리죠. 불문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간에 반대매매가 안 나가는 분은 안 나가는 분이나 아니면 딸라당 딸라당 하는 분은 이 1950포인트를 보고요, 보시고서 올라올 때마다 위기 대응을 이제는 정말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도록 하루에 일정량의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끊으셔서 이틀 후에 결제가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끊으십시오. 끊으셔서 신용매수 물량 원금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십시오. 갚아나가면 여러분들 예수금이 현재 뭐 160%다 그러면 165%로 늘어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67%든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어차피 감자가 아니죠. 왜 또 갑자기 또 감자 이야기가 나오나. 어차피 반대 매매가 나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방치하시면 전 재산의 90%가 다 반대 매매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만 몇 푼이라도 건지실 수 있는 사람은 건지셔야 그나마 다음 미래를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끊어 나가십시오. 반등권이 올 때마다 끊어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번 급락이 1950으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2000은 중대 지표다. 심리전 바닥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제가 원하는 지수는 땡땡땡입니다. 이 지수는 중대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어제 2000을 지지 받았기에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이 와야 정석이다. 이게 정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허나 장이 급변동을 하면 제가 원하는 땡땡땡을 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음 주에 확실하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월요일날 무조건 와야 되는데 아침장에 왔잖아요. 왔는데 이날 고점, 오늘의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 시간이 오전 약 10시 반인가 11시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다시 하락장이다. 오늘 2000포인트가 장중에 깨질 수 있다 라고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제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물론 오늘 야간장에 미국 다우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시 변동이 올 수는 있지만 내일하고 모레 무조건 빨리 1950대를 찍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에 차라리 확실하게 빠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바닥이라는 인식이 고무되어야 반등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구간이면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1차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략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주 초 추가 하락이 빨리 오면 바닥을 찍고 상승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오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오다가 며칠 오다가 다시 때려 맞고 밀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 차라리 1950대를 찍고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길게는 2주일까지 주가가 반등세를 찾는 모습이 올 겁니다. 이게 개미들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올라올 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이 구간은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여기 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깨져야 개미가 살아남는다 그러죠. 자, 1950대는요 무조건 반등을 해야지 정석입니다. 정석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바닥이 끝났다, 이제 급락장 끝났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구간에 여러분들은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계속 물량을 끊으셔서 최소한의 내 자본금이 다 반대면으로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 모레 무조건 1950대를 찍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기회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반대매매 물량이 점점 자본금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동영상을 계속 그동안에 종합주가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17편을 계속 보신 분 중에 4명이 장 중에도 전화가 왔고 장 끝나면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차라리 몇 달 전서부터 그렇게 하락한다 하락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말을 들었으면 반대매매가 안 나갔는데 설마 하면서 오늘 반대매매가 나갔습니다 라고 연락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으시고요. 방송을 듣고 제가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나갈 것 같으니까 딸라당 하니까 그나마 그 돈이라도 몇백이라도 건지려고 하면, 몇천만원이라도 건지려고 하면 제 손으로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제 깨지는 거 보고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일이면 반대매매 나가니까, 어차피 오늘 장 끝나면 반대매매 나갈 거니까 제 손으로 끊어서 그나마 원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게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를 몇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그 상황까지 오지 않으신 분은요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내일하고 모레 차라리 확실하게 빠져야 됩니다. 빠질 확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90%입니다 오늘 깨졌으니까 잠시 기술적 반등이 내일은 추가 급락이 안 오더라도 내일 모레는 다시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1950대를 찍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남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 일주일에서 길면 한 10일 정도는 반등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150, 22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절대 믿지 마십시오. 뭐 2250, 2300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또 애널리스트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그 사람들 이야기 믿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셔서 최소한의 내 자본금을 많이 반대매매 안 나가도록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끊어 나가시면서 원금을 갚아 나가십시오. 신용융자 받은 물량을 이틀 후에 결제가 되면 원금을 빨리빨리 갚으시면 여러분들 위험이 점점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1950포인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하고 모레 분명히 빠져야 됩니다. 안 빠지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로 인해서 살아남으시는 분, 그나마 몇 분이라도 건지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는 분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고마움의 증표로 제 동영상을 수백 명이 보는데 전화 오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주셔서 저도 어떻게든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오늘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도와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1950대가 빨리 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기술적 반동 구간이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모습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15일 20일 동안 앞으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오는 거 하고 3-4일 5-6일 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는 거 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틀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일 모레 확실하게 빼주고 시간적인 여유를 더 충분하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올 수 있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확률로 굳이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90% 이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 구간이 깨져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가까이 추가 하락이 없이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건 내일 모레 확실하게 깨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락장 끝났냐? 절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지 못하는 분은 최소한의 단돈 몇백 몇천만 원이라도 아끼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하락한다, 급락한다를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오늘 18편에 거쳐서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2018년도 1월 2일날서부터 1년 동안 종합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면서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욕 뒤지게 먹었어요. 정말로. 왜?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를 치고 있을 때 종합주가 급락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욕하는 개미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 욕을 다 퍼먹으면서도 꾸준하게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음을 보내줬던 건 오늘의 이 날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지표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락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1년 동안 동영상 녹음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반등권이 올 때 조금이라도 내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말 깡통이 되지 않고 단 몇백 투자금에 따라서 단 몇백만 원이라도 피 같은 돈입니다. 아끼시고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은 2-3천만 원 그 돈이 나중에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회복을 해드리는데 제 열과 성의와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 재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18년도 10월 29일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가 급락한 날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18편을 녹음을 하면서 꼭 살아남길 기원합니다. 자, 이런 방송 하는 제 마음도 무겁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고 오늘 네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전화 안 하신 분들도 뭐 많이 제 이야기를 듣고 대응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네 명이라는 분이 그 어려운 와중에 반대매매로 나가서 힘들다 전화하신 분 그리고 미리 대응을 해서 그나마 몇 분이라도 건졌다라고 전화 주신 분 그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분들 때가 되면 제가 재기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몇 명이라도 제가 저로 인해서 금전적인 타격을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건지셨던 분들 그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넋놓고 잊지 마시고 제 이야기대로 꼭 이행을 하셔서 최소한의 손실을 막는 데 치중을 하시고 그렇게 막다가 보면 그렇게 해서 반등권이 다시 오게 되면 여러분들 재산을 이제 온전하게 다시 원상태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어려운 고비 잘 참고 견디시고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저는 그게 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구간 내일하고 모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